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 고등부 결승전 천안 오성 고등학교와 백신 고등학교의 경기 계속해서 조성룡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앞선 중등부 경기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고등부 신체적으로 성장한 만큼 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고등부보다는 일단은 체력 조건 자체가 고등부 훨씬 더 크고 스피드하고 파워맨도 활동 월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천안 오성고등학교가 이번 경기 임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홈 어드밴테이지가 조금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그래도 홈에서 일어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적으로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상대편 백신고등학교 고등부 명문팀답게 이번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승 트로피를 넘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백신고등학교 성적이 또 워낙 좋고 충계리기전 우승과 충무기 대회 대통령기를 준우승으로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대회 우승으로서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팀으로서 그 국가대표를 좀 8명을 보유하고 있고 좀 최강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등부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이 마지막 트로피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라 통화. 알았어. 여기는 다시 예산 공설 운동장입니다. 제69회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 이제는 고등부 결승전인데요. 천안 오성고등학교와 그리고 백신고등학교의 경기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수들의 체격 조건을 중두부 경기 이후에 봐서 그런지 유독 더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체력 조건도 좋고 선수가 이제 3명이 더 늘어난 15명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운동력이 이제 꽉 차 보일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이 럭비의 클래식한 그런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5인제의 정석을 보일 수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파란색 유니폼에 천안 오성고등학교 그리고 검정색, 빨간색, 흰색 줄무늬의 백신고등학교입니다. 사실 또 줄무늬 유니폼이 참 많은 게 럭비예요. 그렇죠. 그 전통적으로 이제 그 폴로티라 그러죠. 네. 우리가 줄무늬가 많이 있는 게 전통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단색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 학교마다의 전통적인 색깔 그리고 디자인들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앞선 중등부 결승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 실수를 어떤 팀이 조금은 더 줄이느냐가 우승컵의 향방을 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고등부 게임도 바람이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킥으로서 막 공격을 전개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이제 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전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 바로 고등부 경기인데 이 고등부 경기만의 조금 더 중등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한 가지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고등부, 중등부 경기보다는 고등부가 이제 이 체격 조건도 좋고 네. 스피드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전개가 유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파워 그리고 백스와 포드의 간과의 그런 적절한 콤비네이션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과연 이제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 자, 문제는 이 백신고등학교, 명문의 백신고등학교와 천안 오성고등학교, 저희가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이지 않는 홈 어드밴테이지가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네, 천안 오성고등학교는 첫 이제 스타트와 이제 킥업으로 시작이 되지만 잘 풀어나간다면 좋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백신고등학교가 워낙 또 강팀이고 그렇죠. 또 이번에 청소년 국가대표도 8명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막강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객관적 전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승전은 단 한 게임으로 갈리기 때문에 어떤 팀이 이 우승컵을 가져가게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킥오프를 준비하고 있는 천안 오성고등학교. 아, 확실히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중등부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천안 오성고등학교 킥오프를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 이번 대회 마지막 우승컵의 향방을 가릴 킥오프로 이번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캐치 잘 됐고요. 백신고등학교 다시 한번 라크 형성. 저 중등부보다는 훨씬 더 빠른 스피드가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중등부 때도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만 서포트 되어지는 선수들과 그리고 럭크의 공이 빠져나오는 속도만 빠르다면 공격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럭크 다시 센터 쪽으로 또 2차 공격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프라인까지 넘어섭니다. 붙고 라크 형성됩니다. 다시 볼 굉장히 빠르게 나오죠. 그렇죠. 확실히 빠른 전개가 돋보이고 있는 이번 경기 왼쪽 측면입니다. 백신고등학교 돌파됩니다. 또 돌파됩니다. 페인트 동작 이후에 지금 2명, 3명이 태클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크 형성됐습니다. 여기서 라크. 자, 지금은 턴오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성고등학교 키그로스 위기를 또 물면합니다. 그렇죠. 하프라인 뒤쪽까지 갔습니다. 다시 한번 전진하는 백신고. 오른쪽으로 조금씩 전개. 페인트 동작 이후에 태클이 들어옵니다. 라크 형성. 네, 슬러퍼드로서 네. 앞으로 공을 패스했기 때문에 공격권은 천안 오성고 쪽으로 넘어갑니다. 본인보다 앞쪽으로 공이 전개되면서 슬로우포워드 공격권을 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시작과 동시에 공격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백신고등학교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객관적 전력차를 보일 수밖에 없는 양팀의 대결이지만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반전에 꾀하는 작전이 많은 게 또 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팀 자체는 열심히 또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스크럼 형성, 볼 투입권을 가지고 있는 천안 오성고등학교. 볼 투입. 공이 빠져나옵니다. 나옵니다. 센터 쪽. 키그로스 전개합니다. 키기 역시나 좋습니다. 하지만 캐치도 정확한 백신고등학교. 돌파됩니다. 돌파됩니다. 빈틈을 잘 파고듭니다. 연결됩니다. 연결됐습니다. 패스웍 좋습니다. 아, 또 연결, 또 연결. 다시 한번 왼쪽 측면. 돌파가 되겠습니다. 두 명이 한 명이 태클 이겨냈고 이 태클 아 지금 트라이가 되지 못했고요. 지금 뒤늦게 트라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정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레프리는 노콘 선언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은 공격 전개 과정에서 펼쳐진 일인데요. 그렇죠. 네, 선수가 또 긴장하다 보니까 득점 라인에 들어간 줄 알고. 그렇죠. 지금 그라운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흰색 라인보다 왼편 즉 라인이 넘지 못한 데다 그라운드를 하고 왔어요. 어이없는 실수를 네. 또. 참 보기 드문 장면을 경기 초반부터 보여줘버린 백신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비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득점으로 그냥 바로 연결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냥 득점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라이 연결됩니다. 트라이 됩니다.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첫 번째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백신고등학교. 멋진 세레모니까지 준비했습니다. 예상을 한 것처럼 세레모니까지 그렇죠.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평생 남을 자료를 마련하는 백신고등학교입니다. 어제 또 세레모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이 스크럼 형성은 사실 만들어질 것 같지 않았던 스크럼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백신고등학교 이재준이 이번 경기 첫 번째 트라이를 성공시켰습니다. 멋진 세레모니까지 보여줬던 백신고등학교. 시작이기 때문에 천안 오성고 다시 분위기 좀 업시켜서 다시 또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고. 이 선수들만의 루틴이라고 할까요? 이 킥을 하기 전에 항상 호흡 조절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이 이제 동그랗지 않다 보니까 그 맞는 타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본인 자신이 일단은 침착하게 컨버전 킥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뭐 루틴 같은 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백신고등학교 컨버전 킥까지 성공시키면서 점수를 7-0으로 앞서 나간 채 경기 초반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자, 오성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상대편 실수로 인한 이 트라이, 노트라이 선언을 그렇죠. 조금 활용하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데요. 개치 잘 됐고요. 백신고의 공격. 다시 또 돌파합니다. 네, 센터 쪽. 백신고 선수들이 최소한 두 명의 태클은 이겨내는 개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왼쪽 측면으로 연결됩니다. 왼쪽 측면 터치됩니다. 지금은 지금 사실 마지막에 넘어진 위치가 잔디가 없는 위치인데요. 그렇죠. 이 경기장 자체가 정상적인 어플 전용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잔디가 좀 짧고 그 선수들 파워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벗어나는 행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육상 선수들이 활용하는 러닝 트랙 위에서는 자칫 잘못 넘어지면 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부상으로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뭐 물론 이제 오성고등학교도 고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선수들이 부상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칫 고등부 때 부상을 잘못 입는다면 이 선수 미래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부상 염려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라인아웃 네, 상황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성고등학교 찬스. 럭크. 럭크 향상됐고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높은 공격합니다. 돌팔라서 공간을 조금 더 열어놓는데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왼쪽. 자, 하지만 백신고등학교 수비 라인이 정말 좋습니다. 잘 펼쳐져 있어요. 수비 라인 굉장히 좋습니다. 네. 럭크 형성. 패스가 좋았습니다만 이미 수비 라인이 모두 형성된 이유였습니다. 왼쪽 측면. 우성고. 다시 한번 럭크 형성. 확보됐고요. 그렇죠. 센터 쪽. 아, 태클이 좋았어요. 태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럭크. 킥으로써 열어놨던 백신고등학교. 태클. 자, 실수가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뒤쪽에서 달려오는 상대편이 있다는 것이 압박이 된 것 같아요. 연결됐습니다. 백신고등학교 연결됐습니다. 센터 쪽 왼쪽으로 넘기시면. 왼쪽 공간 비어있습니다.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공격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 다시 한번 럭크 형성. 왼쪽으로. 자, 백신고등학교가 지금 패스웍에서 실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중학교 아까 게임에서도 봤듯이 지금 그렇게 사소한 소소한 그런 노콘이라든가 그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런 팀워크 면에서는 양 팀이 아직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스크럼 형성을 대기하고 있는 양 팀 선수들. 점수는 7-0. 백신고등학교가 트라이와 컨버전 킥 성공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스크럼 형성. 보이 투이. 다시 뒤쪽으로. 어드밴티지 그렇죠.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권이 럭크 형성됐고요. 백신고였기 때문에 어드밴티지 적용. 볼 살아나갑니다. 그렇죠. 센터 쪽. 역시 파워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럭크 형성. 연결됩니다. 오른쪽으로. 부시에도. 럭크 형성. 다시 한번 럭크. 오른쪽 들어갑니다. 변신입니다. 변신입니다. 마지막 태클. 락크. 오성고등학교도 일단 계속해서 라인을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강한 힘의 포드를 활용해보는 백신고. 트라이 라인 근처. 득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트라이. 자, 지금 트라이 성공 선언됩니다. 12-0. 두 번째 트라이까지 성공시키는 백신고등학교. 백신고등학교 호드가 파워가 좀 워낙 좀 좋고 있습니다. 네. 압도적인 파워로 라인 근처에서 두 명, 세 명을 타이고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백신고등학교입니다. 자, 지금도 라인을 넘지 못하면서 묘한 그렇죠. 장면이 연출됐는데 마지막에 윤찬이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오늘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은 세레모니를 많이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네. 역시 여유가 있어 보이는 백신고등학교. 사실 이렇게 트라이라인 근처까지 온 플레이에서 또 실수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상대 팀 자체는 득점적이어서는 득점을 분명히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네. 수비 쪽에서는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번 컨버전 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12-0. 표정에서도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확실히 여유가 조금 넘치는 그렇죠? 모습 보여주네요. 네. 반대로 오성고 입장에서는 이 사실 이런 강팀과 상대할 때는 조금 다소 기가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만회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겨내야 되고 파이팅 네.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최선을 준비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팀워크를 좀 준비를 한 거에 대한 거를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좋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성고등학교의 킥오프 캐치에 성공하는 백신고 다시 또 끌고 나갑니다. 락크 형성 됐고요. 다시 한번 락크 형성. 센터 쪽. 자, 정확하게 전개되지 못했는데요. 네, 턴오버 됐습니다. 오성고등학교의 공격. 락크 형성. 연결. 지금 들어온 선수 잘 봤는데요. 댓글 좋습니다. 자, 이대로 공격권이 그대로 턴오버 됩니다. 돌파됩니다. 빈틈을 봅니다. 백신고.
페인트 동작 이후에 좌우 움직임이 좋은데요. 러크 형성됩니다. 러크 형성 이후에 다시 한번 러크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오른쪽 공간 맞습니다. 그 공간 잘 파고듭니다. 자, 위험할 수 있었던 태크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 트라이 성공. 백신고등학교 더 점수 차례 벌려놓습니다. 지금 천안 오성고등학교 선수죠. 지금 목 위에 지금 네. 하나를 잡아 당기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그렇죠. 자, 일단 공격 계속 전개됐기 때문에 파울은 사용되지 않았었고요. 박재민의 트라이 성공. 지금도 사실 마지막까지 또 김대랑 선수가 본인이 이제 파울을 당했다는 이유로 공을 놓지 않았던 것이 그렇죠. 주요했어요. 네, 그다음에 서포트 선수가 좋았고, 네, 그 15번 천왕 오성고등학교 15번 선수가 목을 그 카라 부분을 당겼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부상도 나올 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자, 선수들의 계속해서 세레모니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 다음 세레모니에 대한 궁금증도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네. 컨버전 킥은 이번에 좋은 위치에서 깔끔하게 성공시켰던 최민재입니다. 네, 브리가 선수를 불러서 아마 경고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만큼 오성고 입장에서 방금의 실점은 조금 뼈아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정상적으로 태클을 들어갔으면 네.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백신고등학교의 그런 서포터가 된 선수들이 굉장히 좀 빠른 스피드 붙었기 때문에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죠. 자, 점수는 조금은 더 벌려져 있습니다. 17-0. 오성고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실점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문제는 오성고등학교가 백신고등학교 트라이 라인 근처를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킥오프 백신고등학교. 다시 한번 센터 쪽 또 돌파가 됩니다. 그렇죠. 모두 섀도우 들어가고요. 러크 포드진들의 파워가 아, 좋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조직력도 굉장히 좋고요. 네. 턴오버가 됩니다. 반대쪽 천안 오성고 때문에 패널티킥 선언합니다. 그렇죠. 자, 오성고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대편이 턴오버를 내어줬을 때 점수에 좀 따라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킥으로서 지역적으로 만회를 할 거고 그다음에 대나 네. 공격을 시도할 겁니다. 지금 사실 상대편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는 가야 본인들이 준비한 작전도 나올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라인아웃을 준비하고 있는 천안 오성고등학교. 저희가 이제 홈 어드밴테이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백신고등학교의 학부모님들 응원단이 사실상 홈 어드밴테이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고등학교의 응원단 소리가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성고 짧게 내어주는 과정이었는데요. 3블립니다. 프리킥으로 진행합니다. 그렇죠. 턴오버 연결됩니다. 백신고 페인트 동작 이후에 오른쪽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러크 빠른 스피드로 그렇죠. 공이 나온다면 다시 또 연결됩니다. 오른쪽 연결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 태클이 정확하지 못해요. 백신고등학교의 노콘 선언이 됐습니다. 네. 자, 비록 이것이 노콘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 경기장을 넓게 보는 시야가 뛰어난 백신고예요. 그렇죠. 연결이 됐다면 또 득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오성고등학교가 지금 본인들이 태클이 들어가도 워낙 포드진의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선수들이 조금 더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백신고등학교의 파워로 지금 오성고등학교의 그런 디펜스를 흔들어 놓는 게 지금 백스들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고 볼 투입 됐고요. 볼 투입 연결됩니다. 오성고등학교 이번에 공격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센터 쪽 러크 볼이 빠져나옵니다. 나옵니다. 오른쪽 연결됐고. 전개 다시 한번 러크. 아, 오성고등학교 서포터가 조금씩 늦어요. 네. 다시 한번 태클. 지금 연결됩니다. 유사한 돌파 장면이 양 팀 모두 나옵니다만 백신고는 전진을 하고 있고 오성고는 전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실수 놓치지 않습니다. 백신고. 아, 백신고등학교 노콘 선언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공을 잡는 과정에서 노콘이 선언됐고요. 그렇죠. 잡았다면은 또 인터셉트 되면서 득점으로 바로 연결됐을 부분인데 네. 놓쳤기 때문에 또 오성고등학교의 스크럼을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네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잡고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살짝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했어요. 아무래도 고등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주심에 대한 이 판단에 조금 더 눈치를 보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그 레프리가 이제 호각을 부기 전까지는 그렇죠. 자기 실수를 했더라도 최선을 다해주는 게 선수에 대한 도리고 네. 임무입니다. 자 선수들이 스크럼 형성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선수 교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성고등학교에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초반부터 조금 점수차가 벌어져 있다 보니까 오성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이 점수차를 좁히는 그런 교체 카드를 활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볼 투입권을 가지고 있는 오성고 명인호가 투입합니다. 킥 킥으로서 뒤쪽으로 길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킥은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좋은 위치에 떨어졌고 네. 그대로 오른쪽으로 라인 아웃. 지금 오성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저 백신고등학교의 라인을 뚫기 위해서라면 지금 무슨 작전이든 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수비 라인이 잘 형성되고 있는 백신고등학교. 오른쪽에서 라인 아웃을 준비하고 있는 오성고등학교입니다. 점수 19점 차가 절대 큰 점수 차는 아니거든요. 큰 점수 차는 아닙니다. 네. 볼 투입을 대기하고 있는 오성고 길게 연결 확보됐고요. 그렇죠. 전개됩니다. 센터 쪽. 자 페인트 동작 이후에 공간을 지켜보는데요. 붙어줘야 됩니다. 네. 자, 확보는 됐습니다. 좌우를 살피고 왼쪽으로 다시 한번 여기서 럭크 형성. 지금 오성고등학교는 지금 백신고등학교 디펜스가 다 정리가 된 상황에서 불어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공격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좀 태클러 릴리스 반칙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네. 태클 한 선수는 빨리 손을 놓고 태클 당한 선수가 볼을 놓을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성고에 대한 페널티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선수들 간에 계속되는 대화가 좀 있어줘야 이제 공이 나오고 나서의 움직임이 빠를 텐데요. 그렇죠. 왼쪽으로 터치아웃 시킵니다. 왼쪽으로 라인 밖으로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은 확실히 점수차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오른쪽에서 라인아웃 상황 볼 투입을 기다리고 있는 오성고. 자 지금 착지가 좀 불안정하면서 턴오버 됐고요. 럭크 형성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백신고도 확보됐습니다. 그렇죠. 섀도우하고 센터 쪽에 강한 돌파 2차 공격 빨리 나올 겁니다. 지금 저런 장면에서 포드의 파워가 돋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또 돌파되면서 다시 볼 럭크 됐고 뒤쪽으로 연결됩니다. 또 공격이 더 많아요. 자 지금은 어드밴티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그 어둠 이후에도 공을 정확히 잡지 못했었고요. 네, 그래서 백신고등학교 노콘 선언이 됐습니다. 네. 앞선 상황에서 백신고의 노콘이 이미 있었습니다만 어드밴티지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정됩니다. 점수는 19-0. 자 고등부는 이제 전후반 각각 30분씩 진행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은 10여 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성고 입장에서는 지금 20분 동안 압도당하는 분위기를 반전을 꾀할 그럴 작전이 하나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후보드하고 백스진하고 점점 맞춰서 말을 기회를 한번 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센터 쪽 킥으로 공격합니다. 그렇죠. 킥으로 빈 곳에다가 잘 쳤습니다. 지금 공격권은 백신고등학교. 다시 돌파 들어갑니다. 자 후방에서 공을 잡아도 이 돌파 해낼 때 공간을 많이 확보합니다. 지금 태클을 정확하게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지금 백신고등학교 선수 굉장히 자신감 있게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럭크 형성됐고요. 사실 태클이 진행될 때 이 공을 뺏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진을 막아내는 것이 그렇죠. 목적 아니겠습니까?
선수들이 이제 경기 전에도 몸풀 때 보면 태클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경기 중에는 그게 맞던 마음같이 되지 않고요. 그렇죠. 상대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건 태클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태클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밖에서 이제 공을 잡아주는 이제 공을 투여해주는 스태프들도 럭비를 좀 즐기는 그런 선수들인 것 같아요. 즐기지 않더라도 이제 볼을 배급해주는 선수들한테 교육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규칙을 조금 어느 정도 알아야 적절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네. 이제 확보됐고요. 네, 지금 전기되는 과정에서 가운데로 던지지 않았다는 판정이죠. 그렇죠. 나스트레스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전 스크럼 형성 과정에서나 혹은 이제 럭크된 상황에서 공정한 플레이가 규칙의 기본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라인아웃 상황도 유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라인아웃도 양쪽이 1m 간격을 유지한 상황에서 그 공간으로 막 공을 투입을 해야지 네. 뭐 본인 팀에 대한 유리하게 그 공을 투입이 된다면 그거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크럼 형성, 볼 투입권을 가지고 있는 백신고등학교 강한 힘겨루기가 계속됩니다. 볼이 빠져나왔고 킥으로서 지역적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볼은 아직 안 나왔고요. 우승호 찬스 볼입니다. 또 연결하고 전개해야 됩니다. 전개해야 그렇죠. 됩니다. 지금 사인이 맞잖아요. 또. 우승호 고등학교 이번에는 볼이 잘 들어와서 찬스 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였지만 또 실수로서 또 하지만 터치가 지금 백신고등학교에 발을 맞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성고등학교 공격으로 진행합니다. 자, 오성고등학교 방금 같은 장면도 사실 이런 장면 지금 백신고의 기에 좀 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빨리 그걸 극복해내지 않으면 경기 자체가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킥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연결됩니다. 이 공은 백신고등학교에게 자 뒤로 내어줬습니다만 다행히 공격권을 유지하는 백신고 오른쪽 잡아야 됩니다. 럭크 형성 살아났습니다. 센터 쪽 호드 플레이 섀도우 들어갑니다. 럭크 형성 됐고요. 다시 볼 빠르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센터 쪽 자 태클이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럭크된 이후에도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예요. 아 돌파됐습니다. 지금 잘 봤습니다. 좌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트라이 됐습니다.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백신고등학교 기회만 남으면 들어가는군요. 네. 좌우 측면 모두 가리지 않고 빈틈을 보이면 그대로 트라이 라인 안쪽까지 백신고등학교 네 번째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자 마지막 태클이 들어왔습니다만 이 조정환의 트라이 성공 점수 차이가 24-0으로 벌어집니다. 자, 이 트라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니까 오성고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운 플레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조정환의 트라이 성공 그리고 컨버전 킥을 준비합니다. 이번 컨버전 킥이 지금까지 나온 컨버전 킥 가운데 가장 어려운 위치예요. 네, 맨 사이드가 있습니다. 네. 중등부 이제 본인들 후배들은 성공시키지 못한 코스입니다. 고등부에선 성공시킬 수 있을지 생각을 깊게 하고 이제 컨버전 킥을 준비하는데요. 컨버전 킥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컨버전 킥도 전문 킥커들은 이 연습 과정에서 정말 많이 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훈련하고 굉장히 많은 킥을 차고 있어요. 네. 컨버전 킥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점수는 24-0. 하지만 일단 오성고등학교가 점수 차이보다도 본인들의 공격 플레이가 전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운 부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팀 분위기를 빨리 회복하고 살리지 않으면 계속 고전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일방적인 경기가 계속된다면 백신고등학교뿐만 이제 오성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도 뭐 달가운 승리는 아닌데요. 그렇죠. 라인을 살짝 벗어났었고요. 럭크 형성됐습니다. 럭크 형성 다시 한번 뒤쪽으로 킥으로 공격합니다. 높게 뛰어넣습니다. 캐치 좋습니다. 오성고 수비 좋습니다.
자, 지금도 아~ 사인이 맞지 않았었거든요. 서로가 좀 잘 안 맞아요. 네. 사인도 안 맞고 전체적으로 조금 불안정하기도 하고. 지금 사실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고 있는 과정에서 뒤쪽으로 되어주는 패스였거든요. 그렇죠. 좀 부상 선수가 하나 나왔는데. 자, 일단 한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여기서 캐치도 좋았고 이 2호 펼쳐지는 과정에서도 아 지금 이 태클에서 아. 부상을 좀 입은 것 같은데요. 공을 잘 캐치했습니다만 지금 의료진이 투입돼서 패스 연결하는 과정에서 디펜스가 너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의료진이 투입되어서 선수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레프리는 교체해달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들것 들어가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 일단 백신고등학교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정선우가 빠지고 이종민이 투입됩니다. 자, 오성고등학교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상 선수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자칫 힘들어질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명단상으로는 후보 선수가 두 선수밖에 없는 천안 오성고등학교예요. 들것이 들어가는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여름에 하는 플레이보다 부상의 위험도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 고등부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이번 대회를 마감하고 올 시즌을 마감하기를 한번 바라봤습니다만 결과에 상관없이 부상 선수가 나온다는 점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취임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 네. 그 달려오는 힘과 스피드로 태클을 한다면 부상의 여지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명인호 선수가 결국 들것에 실려 나가게 되는데 와 정말 큰 부상이 아니길 한번 빌어봅니다. 네. 자, 일단 명인호 선수가 패치가 좋았는데 이후에 이 태클이 조금 강하게 들어오면서 경기장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복부 쪽에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명인호. 자, 일단은 드이컷에 실려 나가면서 조금은 더 상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은 경기장에 있는 백신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참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부상 없이 경기가 잘 마무리하길 바랄 뿐인데 네. 사실 이제 정말 많은 운동 종목이 유사하지만 이 부상으로 인해서 선수 생명이 종료된다는 것이 참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부상 때문에 선수 생명이 끝난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럭비에 있어서도 저렇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될 텐데요. 네, 큰 손실이에요. 네. 지금은 백신고등학교가 본인 진영에서 킥으로서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다시 옵니다. 아, 천연 시술을 하면 안 되는데. 네. 다시 한번 후방에서 다시 킥으로 성공. 킥으로 전개합니다. 그렇죠. 캐치에 성공하는 백신고. 아, 돌파합니다. 그렇죠. 움직임이 돌파됩니다. 좋습니다. 돌파됩니다. 연결되고 연결됐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럭크. 빠른 전개가 필요합니다. 빠른 전개가 필요합니다. 자, 공이 나오는데 조금 기다려봅니다. 센터 쪽 허드. 다시 한번 럭크 형성. 오른쪽으로 킥으로 킥 캐치됩니다. 지금은 확실히 연습된 플레이가 보여집니다. 럭크 형성 됐습니다. 럭크 뒤쪽으로 다시 센터 쪽 업사이드 선언을 했습니다. 어드밴티지 적용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럭크 형성 이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고등학교 업사이드 페널티킥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백신고등학교도 일단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데 자, 오성고등학교 일단 명인호 선수가 부상으로 나간 이후에 지금 전반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다음 선수가 지금 교체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네. 지금 벤치 쪽에서는 이준호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성고등학교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일단 전광판의 시계는 30분으로 멈춰져 있습니다만 일단 부상 선수가 있었던 관계로 시간이 조금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킥으로서 득점을 노려보죠.
이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자, 과연 킥을 어떻게 전개가 될지. 다행히 명인호 선수는 자리에 잘 앉아 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아, 들어갑니다. 킥으로서 득점에 성공하는 백신고등학교. 전반전의 분위기를 확실히 압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백신고등학교입니다. 점수는 27-0. 자, 오성고등학교 전반전 확실히 조금 분위기가 많이 네. 가라앉아있어요. 인펜의 관중석에서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일단 이 부상 선수 치료 과정에서 추가된 시간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오성고등학교의 킥오프 길게 부전을 울렸습니다. 이 전반전 마지막 공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공격권은 네, 백신고 차례입니다. 백신고등학교가 이렇게 전반전을 종료시킵니다. 점수는 27-0. 백신고등학교의 천안 오성고등학교의 고등부 결승전 전반전은 백신고등학교가 크게 앞선 채 종료됩니다. 자, 백신고등학교와 오성고등학교 물론 객관적 전력 차이를 저희가 예상은 했습니다만 오성고등학교가 이 초반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이런 느낌을 지울 네, 수 없어요. 맞습니다. 좀 그 회복하지 않으면 후반전도 조금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대로 백신고등학교 역시나 이 파워 스피드 모든 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강팀이다라는 것을 전반전에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네, 보여주고 있어요. 네. 좀 파워도 좋고 좀 뭐 백드레드는 스피드도 굉장히 좋고 그렇죠.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백신고등학교와 천안 오성고등학교의 고등부 결승전 이제 저희는 잠시 뒤에 후반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입니다. 이번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캐치 잘 됐고요. 네. 득점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라이 연결됩니다. 드라이 됩니다. 성공시켜요. 득점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라이 연결됩니다. 드라이 됩니다. 성공시킵니다. 첫 번째 드라이. 득점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라이 연결됩니다. 드라이 됩니다. 성공시킵니다. 첫 번째 트라이. 오성고등학교도 일단 계속해서 라인을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강한 힘의 포드를 활용해보는 백신고. 드라이 라인 근처. 득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오성고등학교도 일단 계속해서 라인을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강한 힘의 포드를 활용해보는 백신고. 드라이 라인 근처. 득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드라이 라인 근처. 득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드라이. 드라이 성공 선언됩니다. 12-0 두 번째 트라이까지 성공시키는 백신고등학교. 친구. 트라이 라인 근처. 득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트라이. 자, 트라이 성공 선언됩니다. 12-0 두 번째 트라이까지 성공시키는 백신고등학교. 이후에도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예요. 아, 돌파됐습니다. 지금 잘 봤습니다. 자,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맞으면서 이 럭크된 이후에도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예요. 아, 돌파됐습니다. 지금 잘 봤습니다. 자,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트라이 됐습니다.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백신고등학교 기회만 남으면 들어가는군요. 네. 좌우 측면 모두 가리지 않고 빈틈을 보이면 그대로 트라이 라인 안쪽까지 백신고등학교 네 번째 트라이를 공을 빼냈고 다시 왼쪽 측면입니다. 네, 12번 선수 지금 그렇죠. 굉장히 좀 몸놀림 좋습니다. 몸놀림이 좋았고 그대로 네, 그대로 들어갑니다. 안쪽까지 네, 트라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네, 일산동중학교입니다. 움직임 됩니다. 지금 레프리는 어드밴티지를 적용했고 잘 끌어냈고 이제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트라이 판정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성공합니다. 결국은 7-5 추격을 시작 다시 한번 패스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프라인까지 넘어섭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티플 좋습니다. 마무리를 리드하면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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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로서 트라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최우영입니다.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퀵플레이로서 이 프롭 최우영을 활용했던 작전이 정확 역시 성공시키 연결해야 됩니다. 센터 쪽 돌파됐고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패스워크 전반 전부 다 뛰어나셨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측면으로 돌파 돌파 들어갑니다. 돌파 들어갑니다. 지금 막을 자가 트라이 됐습니다. 트라이 성공. 임성수가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김현서 됐습니다. 1대1선 돌파됩니다. 다시 이겨냅니다. 김현서 김현서 트라이까지 연결됩니다. 트라이 김현서 돌파됩니다. 김현서 됐습니다. 1대1선 돌파됩니다. 다시 이겨냅니다. 김현서 김현서 트라이까지 연결됩니다. 트라이 김현서 대단합니다. 역시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력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풀백으로서 하프라인보다도 한참 뒤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 60m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들어갑니다. 실수를 들어갑니다. 좀 해야 되는데요. 라인 끝까지 움직임이 좋습니다. 러크 형성 볼이 빠져나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드라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러크 형성 볼이 빠져나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허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드라이 트라이 성공 최호영입니다. 지금같이 이미 공간이 좁혀있을 때는 이번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캐치 잘 됐고요. 네. 득점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라이 연결됩니다. 트라이 됩니다. 성공시켜 득점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라이 연결됩니다. 트라이 됩니다.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첫 번째 트라이 득점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라이 연결됩니다. 트라이 됩니다.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첫 번째 트라이 오성고등학교도 일단 계속해서 라인을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강한 힘의 포드를 활용해보는 백신고 트라이 라인 근처 득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오성고등학교도 일단 계속해서 라인을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강한 힘의 포드를 활용해보는 백신고 트라이 라인 근처 득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트라이 라인 근처 득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트라이 자, 지금 트라이 성공 선언됩니다. 12대 0 두 번째 트라이까지 성공시키는 백신고등학교 신고 트라이 라인 근처 득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트라이 지금 트라이 성공 선언됩니다. 12대 0 두 번째 트라이까지 성공시키는 백신고등학교 이후에도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예요. 아, 돌파됐습니다. 지금 잘 봤습니다. 자,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맞으면서 럭크된 이후에도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예요. 아, 돌파됐습니다. 지금 잘 봤습니다. 자,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맞으면서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백신고등학교 기회만 남은 들어가는 거네요. 네. 좌우 측면 모두 가리지 않고 빈틈을 보이면 그대로 트라이 라인 안쪽까지 백신고등학교 네 번째 트라이를 공을 빼냈고 다시 왼쪽 측면입니다. 네, 12번 선수 지금 그렇죠. 굉장히 좀 몸놀림 좋습니다. 몸놀림이 좋았고 그대로 네, 그대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네, 트라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네, 일산 좋습니다. 움직임 됩니다. 지금 레프리는 어드밴티지 적용했고 잘 끌어냈고 이제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트라이 선정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이번 성공합니다. 결국은 7대 5 추격을 시작. 다시 한번 패스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찬스! 하프라인까지 넘어섭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티플 좋습니다. 마무리를 리드하면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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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로서 트라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최호영입니다. 결국은 성공합니다. 자, 결국에는 퀵플레이로서 여기는 다시 예산 공설 운동장입니다. 제69회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 고등부 결승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고등부 전반전의 느낌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확실히 백신고의 압도적인 기량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 지금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천안 오성고등학교 지금 소위 말하는 라커룸 대화가 진행될 때 모습만 보더라도 감독이 질책을 하기보다는 선수들이 좀 격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아직 선수들이 정확하게 짜임새가 좀 되어있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강조할 거고 그 좀 후반전에는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컨비네이션을 맞추면서 플레이를 하라고 마치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선수들 간에 지금 호흡만 조금 잘 맞아떨어진다면 그리고 지금 오성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겠습니다만
1년에 넘게 준비해온 만큼 그들이 준비한 작전과 그들이 준비한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후반전은 백신고등학교의 킥오프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은 확실히 이 여유가 조금은 넘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백신고등학교의 킥오프로 이번 대회 이제 남은 마지막 30분이 시작됩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전개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백신고등학교,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천안 오성고등학교입니다. 네, 킥으로 전개합니다. 오성고 길게 연결. 백신고등학교 잘 됐고요. 캐치 좋습니다. 네,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좌우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마크 형성 됐습니다. 마크 형성. 오른쪽 전개. 다시 한번 러크. 아, 지금 한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경기는 계속됩니다. 러크 형성. 지금 오성고등학교 조병호 선수가 경기장에 쓰러져 있고 의료진이 투입이 됐습니다만 지금 왼쪽 측면에서 백신고의 공격이 전개됩니다. 왼쪽 측면. 다시 한번 센터 쪽. 센터 쪽에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해보는 백신고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공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공격 전개시키는 천안 오성고등학교. 하지만 강한 태클이 있었습니다. 자, 천안 오성고등학교가 4강전에서 1위 공고를 상대로 60-5로 분명히 대승을 거두고 좋은 분위기로 결승전에 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만큼 조금 많은 득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공은 계속 확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2차에 들어오는 서포터한 선수들이 네. 빠르게 전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디펜스가 다 지금 정비가 된 상태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분명 지금 백신고등학교의 수비 라인이 탄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14리 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안 오성고등학교 6권입니다. 공격권은 다시 백신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고등부 경기에서도 정말 이 헤드기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헤드기어도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이런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요. 네, 지금 중고등부, 지금 주니어들은 헤드기어를 필수적으로 무조건 착용을 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선수들의 화려한 헤드기어를 뽐내고 있는데 조성영 해설위원은 헤드기어로서 저런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이 현역 시절에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 헤드기어 색깔이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지만 네. 잘 해야지 돋보이는 거지 잘 못하면 또 못하는 걸 너무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캐치가 됐습니다. 이그로스 잘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캐치까지 성공시켰던 백신고 빠르게 전개되죠. 측면, 빠르게 전개됩니다. 오른쪽 측면 돌파 네, 확보됐고요. 빨리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전개되고 역시 포드의 돌파가 나갑니다. 강합니다. 럭크 형성. 턴오버 된 상황입니다. 트라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트라이 성공입니다. 백신고등학교 다시 한번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박재민의 트라이 성공. 자, 이제 천안 오성고 입장에서는 수비하는데 어려움이 눈에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고등학교는 짜임새 있게 정말 그 준비한 대로 포워드에 대한 라크를 이어지는 오픈 플레이에 대한 그리고 중간에서의 포워드에 대한 섀도우 네. 다시 또 오픈 플레이에 대한 전개 굉장히 좀 짜임새 있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백신고등학교 쪽에서는 이제 저학년 쪽으로 아마 선수를 교체하고 그렇죠. 지금 점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고학년에 대한 선수들은 조금 더 쉴 수 있게끔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점수가 39-0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컨버전 킥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좋은 위치에서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고등학교 이송도입니다. 이송도. 이 컨버전 킥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 컨버전 킥을 하기 전에 이제 뭐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네. 그리고 자기 호흡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골로 이어질 수 있게끔 코스를 잘 잡고 그러고 이제 차하게 되겠습니다.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이번 컨버전 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사실 저 골대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일반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으로도 맞추기 힘든 게 저런 바인데 럭비 공으로 맞추는 것도 참
운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저희들은 골대 맞추면 3점을 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 골대 맞춘 장면인데 방금 조성현 해설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규칙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참 묘한 장면이 연출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캐치 성공하는 백신고등학교 럭크로 이어지고요. 럭크 형성 다시 또 전개하겠죠. 확실히 백신고등학교는 럭크 이후에 공이 빠져나가고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요. 네. 지금 다이렉터 치가 됐습니다. 네. 찬 지점이 22m 밖에서 공을 밖으로 다이렉트로 냈기 때문에 찬 지점에서 나인아웃을 형성하게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이 컨버전 킥 골대를 맞추는 장면인데 3점짜리 골대예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경기장에 오다 보면 전용구장이 아닌 경우엔 골대를 끼웠다 갈았다 하는 모습이 있는데 정말 거대한 거중기가 저 골대를 끼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럭크 형성. 아, 또 실수가 나왔어요. 지금 장면은 사실 강한 압박이 없었는데요. 저 바로 턴오버가 되고 바로 또 역전이 되면 전개가 되니까 백신고등학교 디펜스가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백신고등학교 놓치지 않고 계속되는 압박을 보여줍니다. 킥으로서 다시 또 그렇죠. 합니다. 지금 같은 장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 선수들 기가 죽어선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후방 다시 킥으로 백신고등학교 태클이 들어옵니다. 럭크 형성. 하지만 여기서 리스를 선언하네요. 오성고등학교 지금 턴오버가 되는 장면은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파울이 많이 벌어진다면 오성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실수로 인한 턴오버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라인 아웃을 선택하면서 조금은 유리한 위치를 네, 지역적으로 많이 만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오성고등학교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지금 나오는 득점 트라이 장면을 한 번만 잘 만들어낸다면 분위기 반전 반드시 꾀할 수 있거든요. 최선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정치차이가 벌어지더라도 자기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면 패스를 끊어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격을 유지시키는 오성고등학교 턴오버 됩니다. 자, 하지만 이대로 턴오버 공격권은 백신고등학교 가져갑니다. 어드벤티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백신고등학교에 놓고 어드벤티 적용을 했고요. 네. 만회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스크럼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백신고등학교와 천안 오성고등학교의 경기 후반전 약 10분여가 되는 시간 동안 천안 오성고등학교 아직 득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스크럼 형성. 자, 스크럼 형성 참 많은 럭비 이제 시청하시는 팬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스크럼 형성 중에서도 대화를 하는지 참 궁금해요. 대화를 하기는 해요. 네. 그러면 상대편과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싸울 때도 있고 그렇죠. 또 농담적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좀 살살 밀어라 뭐 살살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막상 부딪히면은 그렇죠. 서로의 최선을 다하는 게 스크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또 신경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왼쪽에 돌파 과정 턴하는 동작까지 유연합니다. 오성고등학교 볼이 빨리 확보가 되고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 전개하기가 좀 어렵게 되죠. 자꾸 디펜스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빠르게 좌우 선택을 한 이후에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이 패스가 연결되지 못합니다. 됩니다. 다시 한번 턴오버 공격권 유지하고 있는 오성고등학교 비행이 나온 것 같죠? 네. 심판이 일단 선수들을 물리고요. AR 쪽에서 지금 레포트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기를 들고 어떤 비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AR 레프리가 제 레프리한테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오성고등학교의 한 선수가 경기장에 쓰러져 있습니다. 자, 일단 앞선 명인호 선수의 부상 장면이 있었는데 명인호 선수는 결국 투입되지 못하고 벤치에 휴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오성고등학교 경기의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부상 선수가 계속해서 속출한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성고등학교 선수들도 답답할 거예요. 네. 경기도 좀 잘 안 풀리는 상황이고
김성호 선수인데 다행히 본인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 이렇게 부상 선수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오성고등학교 입장에서도 지금 자칫 떨어지는 분위기가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선수들 개개인들이 지금 회복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상황인데요. 자, 지금도 공이 라운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게 확보하고 있지만 디펜스가 정리가 된 상태 뿌리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돌파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죠.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는 오성고등학교 이번 경기 통틀어서 가장 많이 전진해 있습니다. 왼쪽으로 아, 또 실수를 했어요. 자, 침착할 필요가 있겠어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실수는 그대로 역습의 찬스를 내어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센터 쪽이 잘 뚫어냅니다. 서포트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요. 럭크 형서 센터 쪽 연결. 자, 연결이 또 안 됐습니다. 네, 락크 전화 돼 있고요. 패스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럭크 포드를 이용해서 그렇죠. 공격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대로 뺏기네요. 턴오버 공격권을 가지고 오는 백신고등학교입니다. 아, 아쉽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앞선 선발 라인업과 달리 다른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학년 선수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백신고등학교인데요. 그렇죠. 지금 저학년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장면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사로 나왔습니다. 연결됐고요. 그렇죠. 또 연결됐습니다. 왼쪽으로 아 지금 약간 미스플레이가 있었는데요. 공격권 유지합니다. 연결됩니다. 왼쪽 측면 백신고등학교 태클 되었고요. 이제 락 형성 됐습니다. 락 형성 볼이 빨리 나와야 되겠죠. 더 와이드로 벌리면서 플레이하시면 그렇죠. 좋습니다. 다시 또 정리하시고 락 형성 센터 킥으로서 아 저지가 당합니다. 차지 다운 걸렸고요. 네. 이제 오성고등학교 확보됐습니다. 일단 킥으로서 공간을 확보해 봅니다. 캐치에 성공하는 백신고 길게 킥으로 마찬가지로 킥으로서 맞대응해 보는데요. 좋습니다. 킥 좋았습니다. 지금 킥을 양 팀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백신고등학교는 다이렉트로 잡아내고 오성고등학교는 캐치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다음 플레이에 레스트 플레이가 조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럭크 형성 뒤쪽으로 태클이 백신고등학교 선수들 기본기가 강하다 보니까 뚫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왼쪽 측면 돌파 다시 확보됐고요. 럭크 형성 다시 한번 센터 쪽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네.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이미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은 공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디펜스가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성고등학교는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백신고등학교 난 릴리스 그 플레이어를 빨리 놔야 되지만 그렇죠. 못 났기 때문에 지금 페널티킥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오성고등학교 지금 물론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만 네네네. 공격 전개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확보하고 그렇죠. 이제 라인아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라인아웃 상황 백신고 선수들은 확실히 점수차가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신입생들이 이제 저학년 선수들이 투입되면서 네, 다 교체하고 있죠. 네. 이 저학년부 선수들은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회에서 결승전을 뛴다는 것도 큰 기회가 될 수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영광이고요. 네. 또한 감독 입장에서도 이제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찬스고요. 그렇죠. 사실 많은 대회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한 해를 지나도 많은 경기 또 치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선수를 교체하는 것은 이제 내년 또 내년 대회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선수들의 경험도 많이 쌓고 네. 또 자신감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저학년으로서 한번 교체를 하고 그 선수들이 이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럭비가 이 실전에서 배우는 바가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스포츠인데요. 그렇죠. 럭비 경기가 그렇게 시합이 많은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뛸 수 있는 이 큰 무대에서 결승전이라는 경기 자체에서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럭비
지난해와 올해 이 올림픽을 비롯해서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아쉬운 성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시아권에서도 좀 상위 그룹에 있다가 네. 지금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지금 대한덕협회 지금 새로 부임된 그 외국 심판 이제 감독님께서 예. 새로 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이 대한민국 럭비의 미래고 또 유망주들이고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럭비라고 한다면 그냥 아시아권 내에서는 강국으로 불렸습니다만 이제 일본이 워낙 이제 강국으로서 이미지를 차지하고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19년도에 그 일본 월드컵 네. 데뷔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그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수혜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도 그거를 겨냥해서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강팀 한국 그리고 일본, 홍콩이 세 나라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량을 쌓기 위해서 또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국제대회 성적이 좋았을 때 이 럭비의 인기가 대한민국 내에서 분명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살아나갔고요. 백신고등학교 킥 바운드된 이후에 오성고등학교 잡아갑니다. 서포트 받쳐주시고 서포트 받쳐주고 다시 뒤쪽으로 흐르는 이대로 턴오버. 아, 턴오버 됩니다. 다시 한번 백신고등학교의 공격. 지금 오성고등학교의 노콘 어드밴티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킥을 몸으로써 막아냈었는데요. 다시 한번 럭크 형성. 볼이 빠져나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볼은 살아있습니다. 확보됐고요. 다시 한번 럭크. 볼 연결됩니다. 킥으로. 킥이 확실히 궤적의 높이가 상당한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에요.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라인아웃 상황. 백신고등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무리하면서 그 섀도우하고 돌파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킥으로서 지역적으로 만회하고 그 적지에 가서 득점 지역에 가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아무래도 저항의 선수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 감독의 지시사항도 분명히 변경이 있을 것 같고요. 변경이 있을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학년이기 때문에 선발이 좀 원활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작전상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만회해서 이제 전개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오성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점수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전과 후반전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무의미한 킥을 차고 있지만 그렇죠. 오른쪽 측면 돌파 찬스가 왔습니다. 아! 마지막 아! 여기서 이전에 태클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차지 말아야 할 킥을 찼지만 그게 찬스가 됐었는데 네, 그렇죠. 그걸 살리지 못했어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여기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아 지금 마지막에 살짝 스친 것이 그렇죠. 터치로 연결되면서 네. 이제 나인아웃으로 이제 백신고등학교 경격이 진행되겠습니다. 백신고등학교 라인아웃 볼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격권을 유지하는 백신고 살려줬고요. 다시 한번 락크 형성. 오픈 플레이로 전개하겠죠.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포워드 주고 센터쪽 킥으로 확실히 다양한 이 공격 전개를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노콘이네요. 오성고등학교가 정말 조금 실수가 너무 많으니까 예, 자기 본인의 팀에 대한 색깔을 못 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안현준 선수가 백으로서 지금 윙백으로서 공이 킥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다이렉트 캐치에 조금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고등학교 선수들이 저 11번 선수 고성고등학교 11번 선수가 좀 약하다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만 계속 공격하고 킥을 계속 주면서 슛을 유발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볼 투입을 대기하고 있는 백신고등학교. 백신고 볼 투입 뒤쪽으로 공이 네, 나옵니다. 공 플레이로 전개를 하겠죠. 센터 쪽 오른쪽으로 전개. 다시 한번 럭크 형성. 높은 선언을 하네요. 백신고등학교가 이제 앞으로 공을 놓쳤기 때문에 네. 오성고등학교 스크럼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백신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주전 선수들이 다 빠지고 저학년부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저학년부 선수들의 기량 조금은 더 이제 성장한다면 그렇죠. 기대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송고등학교 스크럼 형성의 볼 투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광판 시계상으로는 남은 시간 이제 약 10분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전광판 시계와 경기 시간은 다소 차이가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레프리가 이제 순간순간 끊어서 타임을 끊기 때문에 네. 그 리저브 타임들이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전광판 시계하고 실질적으로 저 경기가 끝나는 시간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적절한 킥 좋았습니다. 기차와 캐치까지. 아, 킥과 캐치가 너무 적절하게 잘 맞았지만은 막판에 또 실수를 좀 범했습니다. 자, 지금의 장면을 만들어낸 송민혁. 킥으로서 이제 수비의 키를 넘겨놓고 본인의 캐치까지 성공했었거든요. 그렇죠. 디펜스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살짝 킥을 넘겨서 본인이 캐치는 잘했습니다. 네. 탱클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공을 놓쳤기 때문에 오송고등학교 스크럼으로 전개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장면에서 송민혁이 트라이까지 성공시켰다면 오늘 나온 백신고등학교 트라이 가운데 가장 멋있는 장면이 될 뻔했어요. 그렇죠. 거의 투입권을 가지고 있는 오송고등학교 본인들 진영 쪽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볼 투입. 위험 지역이다 보니까 킥으로서 이제 지역적으로 맞는 오픈 사이드 돌리고 있습니다. 자, 킥이 아닌 이제 패스웍을 선택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저 지역에서 실수가 나오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러크 전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댓글로 저지됐고요. 러크 형성. 킥으로서 지역적으로 만회를 해야 되는데 네. 자, 킥이 아닌 이 작전을 선택했을 때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띄우는 것 같습니다. 네. 찬스볼 냈습니다. 연결해야 되겠죠. 와이드로 또 연결. 오히려 백신고등학교의 공격이 전개됩니다. 백신고등학교 러크 형성. 천안 오성고 루콘으로 어드밴티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프리는 공이 빠져나옵니다만 다시 한번 러크. 오성고등학교도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분명히 수비 라인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저 지역에서는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킥으로서 지역적으로 일단은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는 게 네. 정상적인 플레이라고 보는데 지금 뭐 다른 작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오픈 플레이를 한번 전개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 진영에서 이제 위기 상황인데 킥이 아닌 저렇게 패스웍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은 감독의 의중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뭔가 기회를 뭐 잡아보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왜냐면 상대 측에서도 킥을 할 거라고 예상을 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빈 공간을 이용해서 뭐 공격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의치 않게 그렇죠. 네, 성공 못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다른 방법을 또 찾아내겠죠. 약간은 도박성이 있었던 그런 작전이 아니었나 싶어요. 살아났습니다. 공격권을 살아났고요. 유지하고 있는 백신. 오, 백신고등학교 아, 파워가 좋습니다. 파워 좋습니다. 빨리 나오면 됩니다. 빨리 나와서 연결돼야 됩니다. 센터 쪽 이 포드 라인의 파워가 역시나 막강한 백신고등학교. 다시 한번 살아나오고요. 또 연결됩니다. 센터 쪽 돌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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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업 좋습니다. 한명이서 공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백신고등학교 노콘으로 오성고등학교 스크럼으로 전개되겠습니다. 전개되는 과정은 뛰어났습니다만 마지막 마무리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 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돌파 좋았고 서포터 붙는 거 좋았지만은 예. 그 문제는 그 적지에서 승점, 그러니까 그 점수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실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저게 예, 득점 지역까지 올라왔을 때 실수는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일단 포드 라인들, 강력한 포드 라인들을 필두로해서 선수들을 묶어놓고 빈틈에 백스를 보는 것 아주 정석적인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오성고등학교 네, 킥으로 위기를 또 모면하겠죠. 그렇죠. 볼 투입. 공이 나옵니다. 또 전개합니다. 자, 지금도 이전에 보여줬던 장면과 유사한 작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성고 돌파가 됩니까? 자, 지금 생각보다 자, 많이 라크. 전개했습니다. 라크 빨리 나와야 형성. 됩니다. 지금 역습 찬스를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라크 형성 확보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볼을 놔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성고등학교 페널티로 전개가 됩니다. 키플레이 진행됐고요. 센터 쪽 다시 한번 라크 이번에 빨리 나왔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빈틈 잘 봤습니다. 하지만 태클의 숫자가 조금 많고요. 오성고 아직까지는 공격권 유지합니다. 강한 충돌
러크 형성됐는데 공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처럼 빨리 공이 빨리 확보되고 그렇죠. 빨리 나와줘야 디펜스가 정비되기 전에 공이 나와줘야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서포터가 늦다 보니까 우리가 킥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전진하는 데는 똑같은 러크 상황에서 공이 빠르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러크. 오른쪽. 또 다시 경계. 공을 내어줍니다. 아! 공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어드밴티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적용되어 있고요. 그렇죠. 공 살아났습니다. 백신고의 공격. 네, 오픈 플레이로 전개합니다. 연결. 페인트 동작 이후에 강한 충돌. 자, 다시 러크 형을 냈고요. 이 빨리. 충돌로 두 명의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오른쪽 아, 돌파됩니다. 돌파됩니다. 그리고 패스워까지 환상적입니다. 태클.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보됐습니다. 다시 한번 러크 형. 전개됩니다. 디펜스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 전에 휘슬이 울립니다. 페널티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아, 다시 또 공격을 진행하네요. 네. 공격 전개를 선택합니다. 러크 형성. 많은 선수가 엉켜 있는데 공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트라이 들어갑니다. 트라이. 마지막 트라이까지 성공. 천안 오성구 디펜스가 항상 부족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가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체력적인 거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백신고등학교의 공격진보다는 수비조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돌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성민의 트라이 성공. 백신고등학교 이번 경기에만 무려 7개의 트라이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 또 환자들이 두 명이 발생이 됐어요. 지금 환자가 많다는 것 자체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오성고등학교 선수들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체력적인 것뿐이 아니라 빨리 가서 내 동작 자체가 역동작이 안 나오게끔 준비된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상대는 강한 플레이를 진행하다 보면 부딪히게 네. 되면 부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경기장에 선수들을 제외하고도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상자가 좀 많은 상황인데요. 아, 지금 백신고등학교 선수도 다리를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선수인데요. 아, 부상이 조금 큰 네. 부상인 것 같은데요. 이종민이 왼쪽 다리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 이후에 펼쳐진 컨버전 킥 성공시킵니다. 네, 추가 득점 들어갑니다. 이휘원의 컨버전 킥 성공. 자, 지금 부상자가 양 팀 모두 속출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지금 오성고등학교는 한 선수가 들끓어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선수들 정말 승패와 관계없이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됩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한 만큼 그게 또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지금 팀 자체 분위기도 좀 다운되어 있는 상태고 네. 아, 경기는 종료가 되네요. 자, 마지막 부적까지 울렸습니다. 경기 결과는 사실상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백신고등학교가 우승컵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 무엇보다도 사실 우승컵의 향방보다도 이번 경기 지금 부상자에 대한 우려가 저희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큰 부상이 아니길 좀 바라고 네.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부상 선수가 내년에 또 뛰려면은 빠른 회복과 빠른 재활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대로 오른쪽을 라인아웃을 선택하면서 경기 종료됩니다. 제69회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 고등부 우승팀은 백신고등학교입니다. 점수는 46-0. 확실히 백신고등학교의 이 강한 기량과 저력을 뽐낼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싶어요. 자, 하지만 반대로 천안 오성고등학교 오늘 경기에 대한 아쉬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 이 팀 결승전까지 올라온 만큼 좋은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네, 열심히는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근데 선수들 자체가 전체적인 그 컨피던스가 안 맞다 보니까 실수가 연발이 됐고 네. 그 실수를 또 상대팀에는 찬스를 잡아서 득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경기 이제 조성용 해설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만 중등부 고등부 이제 대한민국 럭비 유망주들을 조금 많이 엿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대로만 계속 잘 진행이 된다고 잘 성장해 준다면
좋은 선수들이 발굴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번 대회 우승팀 백신고등학교의 감독과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이송도 선수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캐치 잘 됐고요. 공이 없고 그냥 득점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라이 연결됩니다. 드라이 됩니다. 성공시켜. 그냥 득점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라이 연결됩니다. 드라이 됩니다. 성공시킵니다. 첫 번째 드라이. 그냥 득점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라이 연결됩니다. 드라이 됩니다. 성공시킵니다. 첫 번째 드라이. 오성고등학교도 일단 계속해서 라인을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강한 힘의 포드를 활용해보는 백신고. 드라이 라인 근처. 득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오성고등학교도 일단 계속해서 라인을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강한 힘의 포드를 활용해보는 백신고. 드라이 라인 근처. 득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드라이 라인 근처. 득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드라이. 드라이 성공 선언됩니다. 12대 0. 두 번째 트라이까지 성공시키는 백신고등학교. 신고. 트라이 라인 근처. 득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트라이. 트라이 성공 선언됩니다. 12대 0. 두 번째 트라이까지 성공시키는 백신고등학교. 이후에도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예요. 아, 돌파됐습니다. 지금 잘 봤습니다. 좌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말도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예요. 아, 돌파됐습니다. 지금 잘 봤습니다. 좌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맞으면서 이 럭크된 이후에도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예요. 아, 돌파됐습니다. 지금 잘 봤습니다. 좌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트라이 됐습니다.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백신고등학교 기회만 남으면 들어가는군요. 네. 좌우 측면 모두 가리지 않고 빈틈을 보이면 그대로 트라이 라인 안쪽까지 백신고등학교 네 번째 트라이면서 이 럭크된 이후에도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예요. 아, 돌파됐습니다. 지금 잘 봤습니다. 좌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트라이 됐습니다.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백신고등학교 기회만 남으면 들어가는군요. 네. 좌우 측면 모두 가리지 않고 빈틈을 보이면 그대로 트라이 라인 안쪽까지 백신고등학교 네 번째 트라이를 크게 앞선 채 종료됩니다. 자, 백신고등학교 라크 형성. 턴오버 되는 상황. 그렇죠. 어, 트라이 들어갑니다. 라크 형성. 아, 잘해주면 주장이죠. 턴오버 되는 상황. 그렇죠. 어, 트라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트라이. 트라이. 고등부 백신고등학교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10번 이송도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송도 선수 오늘 컨버전 킥을 하는 장면에서 많이 카메라에 비쳤는데 컨버전 킥 하기 전에 본인만의 루틴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그냥 컨버전 킥 찰 때 연습한 대로 제가 긴장을 많이 안 하게 호흡을 잘 조절하는 편입니다. 자, 사실 럭비 팬들이 컨버전 킥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이 구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본인만의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약간 이 공의 밑에 부분을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흔들리게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이송도 선수 오늘 경기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사실 팀원들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은데 유독 기억에 남는 팀원 한 명 정도만 좀 꼽아주시겠어요? 저는 6번에 이제 부주장을 하고 있는 윤종욱 선수가 제일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를 보고 윤종욱 선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욱아, 진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동기였는데 6년 동안 고생 많았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자. 자, 이제 이송도 선수가 대학교에선 또 어떠한 활약을 할 수 있고 또한 대한민국 럭비에 어떠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신고등학교 이송도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백신고등학교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박동식 감독을 직접 만나볼 텐데요. 아무래도 조금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었다 보니까 박동식 감독의 표정에는 조금의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동식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감독님 사실 전반전부터 조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감독님이 따로 경기 전에 지시한 부분이 있다면요?
자신감 있게 초반에 집중하라고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잘 따라줘서 아주 오늘 승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후반전에는 이제 저학년부 선수들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저학년 선수들이 투입됐을 때는 지시사항의 변동이 조금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안정된 플레이로 오늘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2016년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올해 내가 감독으로 3월 1일 잡으러 와서 올해 한 해 동안 너희들하고 정말 즐거웠던 것 같고 선생님 기억 속에도 평생 잊지 못할 2016년도를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진짜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한마디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말 정말 사랑한다. 자, 백신고 화이팅! 다시 한번 오늘 우승도 축하드리고 그리고 그만큼 선수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신고등학교 박동식 감독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이로써 제69회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대회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16년 한 해 사실 올림픽이 있으면서 럭비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조금 아쉬움도 그만큼 남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쉬움은 항상 남은 게 있고 이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 관중들이나 그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주지 않아서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엿보였던 중등부와 고등부 선수들의 활약을 봤을 때는 대한민국 럭비의 미래도 분명히 밝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태로 계속 잘 성장해 단다면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활약도 할 수 있으면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좋은 선수가 배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로써 2016년 럭비의 한 해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희망찬 2017년에 럭비의 사랑과 럭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오늘의 중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조성용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천영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캐치 잘 됐고요. 상황이었고 네. 득점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라이 연결됩니다. 드라이 됩니다. 성공시켜요. 득점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라이 연결됩니다. 드라이 됩니다. 성공시킵니다. 첫 번째 드라이. 득점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라이 연결됩니다. 드라이 됩니다. 드라이 성공시킵니다. 첫 번째 드라이. 오성고등학교도 일단 계속해서 라인을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강한 힘의 포드를 활용해보는 백신고 드라이 라인 근처 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오성고등학교도 일단 계속해서 라인을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강한 힘의 포드를 활용해보는 백신고 드라이 라인 근처 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드라이 라인 근처 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드라이 트라이 성공 선언됩니다. 12-0 두 번째 트라이까지 성공시키는 백신고등학교. 친구. 트라이 라인 근처. 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트라이. 트라이 성공 선언됩니다. 12-0 두 번째 트라이까지 성공시키는 백신고등학교. 이후에도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예요. 돌파됐습니다. 지금 잘 봤습니다. 좌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말해도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예요. 돌파됐습니다. 지금 잘 봤습니다. 좌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하면서 이 럭크된 이후에도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예요. 돌파됐습니다. 지금 잘 봤습니다. 좌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트라이 됐습니다.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백신고등학교 기회만 남은 들어가는군요. 네. 좌우 측면 모두 가리지 않고 빈틈을 보이면 그대로 트라이 라인 안쪽까지 백신고등학교 네 번째 트라이면서 이 럭크된 이후에도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예요. 돌파됐습니다. 지금 잘 봤습니다. 좌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트라이 됐습니다.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백신고등학교 기회만 남은 들어가는군요. 네. 좌우 측면 모두 가리지 않고 빈틈을 보이면 그대로 트라이 라인 안쪽까지 백신고등학교 네 번째 트라이를 럭크 형성 턴오버 되는 상황입니다. 트라이 들어갑니다. 럭크 형성 턴오버 되는 상황입니다. 트라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트라이 트라이 백신고등학교 다시 한번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박재민의 트라이 성공. 자 이제 차나 오성성 많은 선수가 엉켜있는데 공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트라이 들어갑니다. 트라이 마지막 트라이까지 성공. 많은 선수가 엉켜있는데 공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트라이 들어갑니다. 트라이 마지막 트라이까지 성공. 천안 오성구 디펜스가 항상 부족해하고 있어요. 네. 빨리 가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체력적인 거 가지고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 고등부 우승팀은 백신고등학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전국 종별럭비 선수권 대회 중고등부 우승 수료식에 대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설동 출연! 대회! 바로! 이후에도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예요. 아 돌파됐습니다! 자, 잘 봤습니다. 자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이후에도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예요. 아 돌파됐습니다! 자, 잘 봤습니다. 자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하면서 이 럭크된 이후에도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예요. 아 돌파됐습니다. 지금 잘 봤습니다. 자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트라이 됐습니다. 트라이. 이후에도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신고예요. 아 돌파됐습니다. 지금 잘 봤습니다. 자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아. 럭크 형성 턴오버 되는 상황 그렇죠. 어, 트라이 들어갑니다. 럭크 형성 턴오버 되는 상황 그렇죠. 어, 트라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트라이 트라이 백신고등학교 다시 한번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박재민의 트라이 성공. 자 이제 차나 오정구 많은 선수가 엉켜있는데 공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트라이 들어갑니다. 트라이 마지막 트라이까지 성공. 많은 선수가 엉켜있는데 공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트라이 들어갑니다. 트라이 마지막 트라이까지 성공. 천안 오성구 디펜스가 항상 부족해하고 있어요. 네. 빨리 가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체력적인 거 가지고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 고등부 우승팀은 백신고등학교입니다. 이번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개치 잘 됐. 공수 노우주, 노승민, 이대희, 이성민, 유재호 그리고 박성준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기태, 김현서, 김준형, 권민성 그리고 강경훈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중중학교 공을 빼냈고 다시 왼쪽 측면입니다. 네, 12번 선수 지금 그렇죠. 굉장히 좀 몸놀림 좋습니다. 몸놀림이 좋았고 그대로 네, 그대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네, 트라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네, 일산 좋습니다. 중중학교입니다. 지금 됩니다. 지금 레프리는 어드밴티지 적용했고 잘 끌어냈고 이제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마지막 트라이 선정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성공합니다. 결국은 7대5 추격을 시작 다시 한 번 패스웍이 잘 이루어지고 찬스 왔어요. 찬스 하프라인까지 넘어섭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티플 좋습니다. 마무리를 리드하면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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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로서 트라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최우영입니다.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퀵플레이로서 이 풀업 최우영을 활용했던 작전이 전부 다 뛰어나셨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측면으로 돌파 돌파 들어갑니다. 돌파 들어갑니다. 지금 막을 자가 트라이 됐습니다. 트라이 성공. 임성수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트라이를 가져갑니다. 청주남중 선수 다시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성공시키 다시 라쿠의 홍보입니다. 청주남중이 트라이를 막아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라인 근처까지 트라이 들어갑니다. 성공. 청주 일산 동중학교 다시 한번 트라이 성공. 점수 차이 더 벌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드가 결국은 좌우 움직임이 좋습니다. 럭크 형성 볼이 빠져나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호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호드 트라이 좌우 움직임이 좋습니다. 럭크 형성 볼이 빠져나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호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호드 트라이 됩니다. 됩니다, 왼쪽에 비어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봅니다. 그 공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아 트라이 됩니다. 왼쪽 측면에 봤습니다. 왼쪽에 비어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봅니다. 그 공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아 트라이 득점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라이 연결됩니다. 트라이 됩니다. 성공을 시키는 백신 고등학교. 우성 고등학교도 일단 계속해서 라인을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강한 힘의 포드를 활용해보는 백신고 트라이 라인 근처 득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럭크 형성 턴오버 된 그렇죠. 상황인데 트라이 합니다. 럭크 형성 턴오버 된 상황인데 트라이 합니다. 백신고도 하게 다시 한번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형성 많은 선수가 엉켜 있는데 공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트라이 들어갑니다. 트라이 마지막 트라이까지 성공. 공수 노우주, 노승민, 이대희, 이성민, 유재호 그리고 박성준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기태, 김현서, 김준형, 권민성 그리고 강경훈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중중학교 공을 빼냈고 다시 왼쪽 측면입니다. 네, 12번 선수 지금 그렇죠. 굉장히 좀 몸놀림 좋습니다. 몸놀림이 좋았고 그대로 네, 그대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네, 트라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일산 동중학교입니다. 움직임 됩니다. 지금 레프리는 어드밴티지 적용했고 잘 끌어냈고 이제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마지막 트라이 선정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성공합니다. 결국은 7대5 추격을 시작 다시 한번 패스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찬스 하프라인까지 넘어섭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티플 좋습니다. 마무리를 리드하면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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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로서 트라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최우영입니다.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퀵플레이로서 이 풀업 최우영을 활용했던 작전이 전부 다 뛰어나셨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측면으로 돌파 돌파 들어갑니다. 돌파 들어갑니다. 지금 막을 자가 트라이 됐습니다. 트라이 성공. 임성수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트라이를 가져갑니다. 청주남중 선수 다시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성공시킵니다. 다시 라쿠의 홍보입니다. 청주남중이 트라이를 막아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들어갑니다. 실수를 들어갑니다. 좀 해야 되는데요. 라인 근처까지 트라이 들어갑니다. 성공. 청주 일산 동중학교 다시 한번 트라이 성공. 점수 차를 더 벌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드가 결국은 좌우 움직임이 좋습니다. 럭크 형성 볼이 빠져나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호드 들어갑니다. 호드 들어갑니다. 호드 트라이 좌우 움직임이 좋습니다.
러크 형성. 볼이 빠져 나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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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됩니다. 왼쪽 측면에 봤습니다. 왼쪽에 비어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봅니다. 그 공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아, 트라이스 됩니다. 왼쪽 측면에 봤습니다. 왼쪽에 비어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봅니다. 그 공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아, 트라이스. 득점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결됩니다. 드라이 됩니다. 성공을 성공시키는 백신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도 일단 계속해서 라인을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강한 힘의 포드를 활용해보는 백신고. 드라이 라인 근처. 득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러크 형성. 턴오버 되는 상황입니다. 드라이 들어갑니다. 러크 형성. 턴오버 되는 상황입니다. 드라이 들어갑니다. 그 형성 많은 선수가 엉켜 있는데 공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트라이 들어갑니다. 트라이 마지막 트라이까지 성공. 선수 노우주, 노승민, 이대희, 이성민, 유재호 그리고 박성준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기태, 김현서, 김준형, 권민성 그리고 강경훈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중중학교 공을 빼냈고 다시 왼쪽 측면입니다. 네, 12번 선수 지금 그렇죠. 굉장히 좀 몸놀림 좋습니다. 몸놀림이 좋았고 그대로 네, 그대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네, 트라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네, 일산 좋습니다. 움직임 됩니다. 지금 레프리는 어드밴티지를 적용했고 잘 끌어냈고 이제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트라이 판정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네, 성공합니다. 결국은 7대5 추격을 시작. 다시 한번 패스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프라인까지 넘어섭니다. 그리고 여기서 티플. 맞습니다. 마무리를 리드하면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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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로서 트라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최우영입니다. 결국은 성공합니다. 자, 결국에는 퀵플레이로서 이 프롭 최우영을 활용했던 작전이 전부 다 뛰어나셨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측면으로 돌파 들어갑니다. 돌파 들어갑니다. 지금 막을 자가 네, 트라이 됐습니다. 트라이 성공. 임성수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트라이를 가져갑니다. 청주남중 선수 다시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성공시킵니다. 다시 라크 형성됩니다. 청주남중이 트라이를 막아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실수를 들어갑니다. 했는데요. 라인 근처까지 들어갑니다. 성공. 청주 일산 동중학교 다시 한번 트라이 성공. 점수 차이 더 벌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드가 결국은 좌우 움직임이 좋습니다. 러크 형성. 볼이 빠져 나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호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호드 트라이. 좌우 움직임이 좋습니다. 러크 형성. 볼이 빠져 나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호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트라이입니다. 연결됩니다. 왼쪽 측면에 봤습니다. 왼쪽에 비어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봅니다. 그 공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아, 트라이입니다. 왼쪽 측면에 봤습니다. 왼쪽에 비어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봅니다. 그 공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아, 트라이. 득점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라이 연결됩니다. 트라이 됩니다. 성공을 시키는 백신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도 일단 계속해서 라인을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강한 힘의 포드를 활용해보는 백신고. 드라이 라인 근처. 득점까지 연결됩니까? 득점 됐습니다. 러크 형성. 턴오버 되는 상황입니다. 트라이 들어갑니다. 러크 형성. 턴오버 되는 상황입니다. 트라이 들어갑니다. 그 형성 많은 선수가 엉켜 있는데 공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트라이 들어갑니다. 트라이 마지막 트라이까지 성공. 선수 노우주, 노승민, 이대희, 이성민, 유재호 그리고 박성준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기태, 김현서, 김준형, 권민성 그리고 강경훈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중중학교
공을 빼냈고 다시 왼쪽 측면입니다. 네, 12번 선수 지금 그렇죠. 굉장히 좀 몸놀림 좋습니다. 몸놀림이 좋았고 그대로 네, 그대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네, 트라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일산 선수입니다. 지금 됩니다. 지금 레프리는 어드밴티지를 적용했고 잘 끌어냈고 이제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트라이 판정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성공합니다. 결국은 7대5 추격을 시작 다시 한번 패스웍이 잘 이루어지고 네, 득점을 하면 됩니다. 연결됩니다. 왼쪽 측면에 봤습니다. 연결됩니다. 왼쪽 연결 비어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봅니다. 그 공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공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아 트라이를 됩니다. 왼쪽 측면에 봤습니다. 왼쪽에 비어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봅니다. 그 공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우리 박한웅의 컨버전 킥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위치가 공격을 했다면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청주 남중 선수들도 전반전에 보여준 이런 기량의 모습만 보더라도 확실히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조금 더 개인 기량을 갈고 닦는다면 이 선수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우주, 노승민, 이대희, 이성민, 유재호 그리고 그래서 공격을 했다면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청주 남자 선수들도 선수 노우주, 노승민, 이대희, 이성민 선수들도 전반전에 보여준 이런 기량의 모습만 보더라도 확실히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조금 더 개인 기량을 갈고 닦는다면 이 선수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